안녕하세요. 심리 북튜버 송아지입니다. 오늘은 어빈 얄롬의 치료의 선물 세 번째 마지막 영상입니다. 네, 이 책이 어떤 책인지와 작가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는 첫 번째 영상을 통해서 보시고 오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책을 내용적인 측면에서 세 개의 챕터로 나눈 것 중에 세 번째 챕터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치료 장면에서 제기되는 어떤 다양한 문제들과 관련된 것, 그리고 꿈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치료자의 특혜와 위험성에 관련된 그런 조언들을 다루는 내용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세 번째 챕터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좀 이미 들어본 내용들도 많이 있었어요. 뭐 치료자로서의 가져야 할, 알아야 할 이런 어떤 보편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중요하게 읽은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 합니다. 치료 장면에서의 눈물은 정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소중한 정보이기도 하고요. 보통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울면은 안아주거나 이제 토닥거려 주거나 이제 그렇게 위로하는 경우가 아주 많죠. 근데 치료 장면에서는 위로나 평안함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담자가 훨씬 더 그 눈물을 흘리는 그 깊은 감정에 더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치료자가 격려를 하기도 합니다. 운다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감정의 표현이기 때문에 치료 장면에서는 울음의 내용과 또 그 의미를 분석해야 하죠. 근데 여기서 놓칠 수 있는 건 많은 치료자들이 그 울음의 의미와 아니면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 느낌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게 될 수가 있는데 얄롬 박사님은 치료자인 자신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인지 또 지금 여기 치료 장면으로 가져와서 나누는 것이 치료적 관계에 있어서 또 중요하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얄롬 박사님은 내담자들의 다양한 그런 심리 문제들은 어떤 한 가지의 정형화된 이론적 기법에 이렇게 딱딱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각 내담자들마다 다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그 안에서도 어떤 보편적인 규칙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회귀와 관련된 불안을 다루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실제 내담자가 호소하는 그 심리적 문제 안에 있는 그런 불안의 내용들을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 회기마다 내담자와 치료자 간의 관계에서 나오는 어떤 불안이 있는지 탐색하고 또 그 불안을 반드시 깊이 있게 다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당신과 나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불안을 다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사랑의 처형자는 얄롬 박사님의 나는 사랑의 처형자가 되기 싫다 라는 책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제목을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은 사랑에 빠진 내담자들과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나타내는 그런 얄롬 박사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랑에 빠지면 굉장히 시야가 좁아지고 또 뭔가 마법에 걸린 그런 마음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들의 말도 안 들린다는 거. 네. 근데 의외로 치료 장면에서는 이런 보통의 사랑에 빠진 사람들도 오지만 사랑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치료 장면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 같은 사랑도 있고 또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사랑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불륜 아니면 뭐 친척과 사랑에 빠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든 그런 모양으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판단하기에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치료자는 치료 장면에서 이렇게 사랑에 빠진 내담자와의 어떤 공감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즉 대상이 부적절하더라도 사람의 인간에 대해서 사랑에 빠진 그 소중한 느낌들은 절대 비판을 하지 말라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현명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은 사랑에 빠진 내담자는 굉장히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하셨어요. 내담자가 스스로 부적절한 대상에 대한 어떤 자신의 사랑 감정의 비합리성을 발견할 때까지. 근데 사랑의
감정의 힘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이 이렇게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덮어버릴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적절한 관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치료자는 아주 섬세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런 느린 과정이라는 것을 먼저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토록 강한 이런 사랑의 힘이 부적절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속하고 싶어하는 그 내담자는 그 내담자의 이성의 의지가 약해서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분명 그 사랑이라는 경험 속에는 내담자의 깊은 곳에 있는 뭔가를 건드리는 것이 있기 때문으로 바라보고 그 무언가에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거죠. 많은 예비 치료자들이 꿈에 대해 작업하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꿈을 다룬다는 것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꿈에 대해서는 어떤 관련 공부를 깊이 있게 하셨거나 아니면 제대로 알고 있는 정신분석가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뭐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 같은 책은 볼 시도도 안 했죠. 또 꿈이 가지는 뭔가 이 넘사벽스러운 복잡하고 난해하고 또 비밀스럽고 뭔가 위장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런 꿈의 본질 때문에 더 겁이 났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상담이라든지 이런 치료 장면에서는 내담자들은 문득문득 이렇게 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거든요. 아, 그래서 꿈에 대해서도 치료자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구나라고 이제 느꼈습니다. 근데 치료자들이 꿈 작업을 하는 것을 좀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꿈을 아주 완벽하고 정확하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이라는 책에서는 꿈을 거의 완벽에 가깝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만큼 다양한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우리의 치료 장면에서는 치료자가 그 정도의 실력이 있나 없나를 떠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치료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 실용적인 접근은 아니라는 거죠. 정신분석 전문가가 아니라면요. 그래서 얄론 박사님의 경우에는 치료 장면에서 꿈을 사용할 때는 꿈 내용 자체를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로 치료를 진전시키고 또 가속화시키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꿈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을 해서 치료 장면에서 내담자와의 그런 치료적 관계를 위해서 사용을 한다는 거죠. 물론 꿈은 내담자의 어떤 삶과 관련해서 깊고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꿈의 내용을 잘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을 주는 내용이 책 속에 사례를 들어가면서 또 소개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이 예비 치료자들에게 보내는 어떤 공개 서한이라는 점에서 너무 꿈 작업에 대해서 완벽한 해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도 같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직업은 직업상의 특혜도 있지만 또 위험 요소들도 각각 있죠. 심리치료자들의 경우에는 내담자들의 굉장히 비밀스러운 가장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삶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가지고 있지만 보통은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이거나 어둡고 힘든 부분들을 다루어야 하는 그런 내담자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또 그들을 돕는 데 쓰는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정작 자신들의 개인적인 관계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자들은 더욱 자기 분석과 자신의 내면의 어떤 모든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알아차려야 합니다. 프로이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내담자들의 굉장히 원시적이고 억압된 무언가에 치료자들이 자주 이제 노출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방사능에 노출되는 것과 유사하다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것보다 더 큰 스트레스이자 거의 재난 상황에 가까운 경우는 내담자가 자살을 했다든지 아니면 치료 어떤 과오로 인해서 소송과 관련된 문제에 휘말렸거나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치료자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실제로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얄론 박사님은 이런 문제를 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 분석도 좋지만 자신과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경력이 비슷한 그런 치료자들 몇 명으로 구성된 모임을 지속적으로 가셔서 서로 직업상의 문제라든지 서로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의견을 교환을 하고 아니면 또 도움을 받고 또 개인적인 스트레스도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감이 있는 어떤 그룹에 참여하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치료의 선물 마지막 챕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개정판에는 책 뒤에 에필로그로 작가와 이 책에 대해서 Q&A 형식으로 독자들과의 대화가 깨알같이 제공되고 있어요. 이걸 읽는 것도 한 재미가 될 것 같네요. 제가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엄청 요약을 해서 알려드렸긴 했지만 이 영상만 가지고는 뭐 사례라든지 아니면 얄론 박사님의 어떤 섬세한 언어가 전달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직접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일부이기는 하지만 사실 모든 조언들이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어요. 아마 그 깊이를 제가 다 못 따라가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직접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치료의 선물 책 여기까지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